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네. 늘 우라던 새끼 입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걸 보니. 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똑같냐? 뭐가? 됐다. 날 사랑했을까?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 교도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밖에 없어서 그것에만 매달렸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답이 바뀌었고 교도소에서 나올 때쯤에는 미움이라는 감정도 다 털어버렸다. 그리움은 남아있지만 장혜원과 있었던 시간은 잘 기억나질 않는다. 남아있던 필름에 까맣게 덧칠을 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묻어버렸다. 그래서 더는 너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너한테 흔들리지도 않아. 잘 지냈어?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좀 해라. 아무리 내가 싫어도. 대답 안 해? 야. 왜? 입 닥치고 있어. 락사 두 개에 맥주. 라이트 한 거 하나 할래요? 뭔데? 치정이에요? 줘봐. 아, 형님은 일을 안 가르치더라. 뭐라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 홍달러 5만 5천 달러인데 형 원래 맞는 일에 비하면 돈은 별로 안 돼요. 뭐 수사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번 이만 하고 좀 쉬어요. 나 장혜원 만났다. 에? 이름이 데이비드 우왕이라고 했었나? Hey, how are you? Good, good. Oh, good. Yeah. 그래서 그 여자가 뭘 원한다고? 결론적으로 내 의뢰인은 당신이 내 아내와 헤어지길 원해. 우리 쪽에서 힘을 쓰는 건 원하지 않았고. 아, 웃기지 마. 헤어져야 할 건 그 여자야. K도 너랑 연애할 마음은 없어 보이던데. 뭔 소리? 죄송합니다. K도 너랑 연애할 마음은 없어 보이던데. 뭔 소리야 그게? 연애는 딴 데서 하고 다닌다고. 볼래? 같이 찍힌 남자애가 모델같이 늘씬하던데? 벗고 있으니 더 그래 보이고. 물론 우리 쪽에서 고용한 파트타이머지만. 야 이 개새끼야, 이딴 합성사진에 내가 넘어갈 줄 알아? 으이씨 으이 자식. 의뢰인이 힘쓰지 말라고 몇 번이고 말했는데. 아 모르겠다. 쾌인지 뭔지랑 정리 안 하면 다음번엔 여기가 잘려나간다. 아, 이걸 남겨놓은 것 같지. 죄송합니다. 인사 못 드리고 갑니다. 죄송합니다. 인사 못 드리고 갑니다. 이 쪽지랑 5,000불을 놓고 갔어. 갑자기요? 그래, 갑자기. 오래 산다고 말해놓고 도망가더라니까. 그 외에 다른 점은 없습니까? 아, 글쎄. 아이, 워낙 이게 오래된 일이라. 자.
그 둘이 자주 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조선족 청년이 한국 청년을 많이 때렸는데 심할 때는 얼굴이 피범벅이 다 돼 저기 요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 경찰을 부른다고 하면 곧 죽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했지. 내가 왜 저런 놈이랑 사느냐고 모르니까 뭐 무슨 빚이 있다고 하던데. 빚? 말을 안 하는데 뭐 자세한 건 알 리가 있나. 가끔 시커먼 놈들이 집을 오가길래 우린 뭐 그 삼합회인가 싶었던 기지. 양길은 이 짝대기 장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다. 물건을 본인이 다 거밀하고 유통하는 걸로 유명했고 그 명성으로 먹고 사는 놈이었다. 취급하는 약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이 많고 원체 손버릇이 나쁘기도 했으니 각성 상태에서 얼마나 폭력적이었을지 안 봐도 뻔하다. 장이원 성격에 때린다고 맞고만 있었을 녀석도 아니고. 개새끼야! 그냥 죽여! 죽이라고! 죽지도 못할 거면서 병신 새끼가! 아니, 오늘 한번 내 손에 죽어보지! 화가 난 양기련이 홧김에 불을 질렀을까? 그래놓고 죽게 생기자 도망간 걸까? 아니면 폭력을 참다 못한 장이원이 불을 질렀을까? 집에서 나가달라는데 내가 뭐 갈 데 있냐? 그래서 그냥 온 거지. 내 인생 망친 새끼는 잘 먹고 살. 내 인생 망친 새끼는 잘 먹고 잘 사나 궁금하기도 하고. 왜 그런 얼굴이야? 내가 뭘? 죽을 것 같은 얼굴이잖아. 무슨 생각하냐? 그냥 불났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어서. 야, 죽는 게 쉬운 줄 아냐? 너 죽을 때 혼자 죽지 말고 나 좀 꼭 데려가라. 알았지? 내 인생 망쳐놨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무슨 말이 그래. 죽으려면 혼자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데려가. 나 죽이기 싫으면 너도 죽지 말라고. 그 말이야 난. 장이원! 장이원! Get the fuck out over here! 장이원! 오빠, 이게 뭐야? 그러게, 이게 뭘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장이원은 정말 양기론과 아무 사이도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날 왜 날 그렇게 만들고 도망갔을까? 내가 거기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었는데 왜 넌 그냥 떠났을까? 이건 아버지 때와 똑같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몰아갔고 난 그것을 믿었다. 그 후 아버지는 자살했고 눈에 역시 보이는 것들에 가려진 내 진심을 믿지 못했다. 난 어땠을까? 장이원이 그렇게 믿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양기련을 찾고 장이원의 뒤를 캐고 의심하고. 믿음이란 건 의외로 쉬워.
일단 믿으면 되는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연방송 오기성우 황창현입니다. 드디어 산발 마주한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산발 녹음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좀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간질나지 않았나. 양기량이 너무 조금 나온 것은 아닌가. 산발 너무 재밌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안에서 진짜 재밌게 같이 연기했으니까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느와르라고 하죠. 무간도나 뭐 그런 어떤 홍콩, 멋있는 홍콩 영화들이 떠오르는 아주 멋진 작품 산발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련아, 다음 생에는 꼭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긴 좀 힘들 것 같아. 네, 산발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비록 저는 이번 작품에서 상당히 나쁜 녀석을 맡았지만 그래도 이 녀석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너무 나쁘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왜 이걸 변호하고 있죠? 양기련은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나쁜 놈 욕하면서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42기 성우 이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산발 녹음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전 사실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여자를 다 연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또 많이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작품에서도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이야, 오빠가 이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게 될 것 같아. 사랑도 하고 또 아픔도 치유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 녹음을 하면서 제가 괜히 심쿵하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멋지나 남자 성우님들의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달콤하던지 녹음하는 내내 저는 즐거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목소리에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산발 내용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너무너무 작품이 들을 것도 많고 설레는 부분 많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니버스 10기 홍승윤입니다. 네, 이렇게 산발 녹음을 끝마쳤는데 저는 선배님들 연기하시는 걸 뒤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아, 나도 이제 열심히 많이 해야겠구나. 이제 진짜 나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좀 더 실력을 쌓아서 제가 나중에 이 오디오 코믹스에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불러주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한 모습으로 네, 제가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아, 지금까지 많이 고생했다. 정말 험난한 그 무대에서, 그 험난한 곳에서 살아남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 알겠니? 소주 좀 그만 마시고. 네, 산발을 항상 스트리밍으로 네, 항상 청취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봤는데 산발이 순위가 지금 2위더라고요. 저희 조금만 힘내면 됩니다. 조금만 힘내서 더 이제 1등을 딱 찍고 저희가 올 수 있게 여러분들의 귀중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 이진모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에 왔죠? 산발! 오늘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녹음이 끝났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까지 봤던 이 아쿠오 쪽 작품들보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둡고 좀 하드보일드하고 이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인상 깊고 임팩트 있고 또 재미있는 작품이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녹음하고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 청취해주신 분들 모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작품에서 저는 대부분
이런 간역들을 많이 맡았어요. 남자 3, 직원, 실장, 데이비드, 김종찬 이런 간역들이었는데 데이비드도 주인공한테 굉장히 비참하고 비굴하게 폭행을 당했죠. 김종천은 어떻게 보면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범죄자의 이런 마약 딜러의 뭐 그리고 이 석지열과 장희원의 인생을 파란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인데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천은. 네, 산발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임팩트 있고 어둡고 석지열과 장희원의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인생까지 다 적나라하게 보여줘서 어쩌면 조금 매니악한 그런 작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선배님들이 너무나 또 열연해 주셔가지고 저희 뭐 굉장히 멋지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언제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우 박성열입니다. 이번 산발에서 주인수 이원희 역할을 맡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방금 녹음이 마쳤어요. 녹음 끝났어요. 아 이제 끝나게 되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제가 원하던 방향의 느낌의 그런 결말이 이루어져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이원이라는 친구한테 되게 동정과 애정과 막 많이 안쓰러워하는 그리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 그런 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엔딩이라고 느껴서 너무 행복했고요. 이렇게 녹음 좋은 작품으로 녹음 마치게 돼서 저 또한 되게 보람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원아, 너 처음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 어린 시절부터 되게 힘든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런 힘든 삶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약도 먹고 혼두도 하고 정신이 피폐하고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한 그런 삶에서 석지열을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뭔가 나도 덩달아서 그런 동기어가 돼서 석지열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랑을 하게 돼서 너무 내가 보는 내가 다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 앞으로도 지금과 같지 않고 행복하게 웃는 날만 가득하기를 기대할게. 저는 BL 첫 주연을 맡았는데 사실 너무 처음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 와, 잘 할 수 있을까 의무감을 갖고 좀 임하기도 했었는데 너무 재밌고 좋은 작품을 만나서 되게 감사해요. 캐릭터도 너무 좋은 캐릭터고 그런 누아르 같은 것들도 좀 취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산발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늘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38기 성우 전종우입니다. 예, 산발. 정말 재미있게 녹음한 작품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완성도가 높아서 이런 작품에 몰입을 다들 잘해서 재미있게 끝난 작품 같습니다. 저는 산발에서 강반장 역할을 했습니다. 강반장. 석재열의 아버지의 회사 동료, 후배였던 강반장은 여기 있는데 석재열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따뜻하고 담백하게 잘 담겨 있어서 아주 재밌는 캐릭터를 담긴 것 같습니다. 강반장. 경찰청장이 될 때까지 화이팅! 정말 재미있고 완성도 있게 녹음했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 김보담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드라마 산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항상 이런 연기, 동료들과 호흡 맞춰서 연기하는 거는 참 즐거운 것 같아요. 스토리도 있고 그 안에 배울 점도 있고 표현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메인으로 했던 남준호라는 역할에 대해서 그 캐릭터 자체의 심성도 있지만 능글맞게 제 원래 성격처럼 내가 노력해서 험하게 삶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행복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동질감도 많이 느끼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 좋은 기회로 우리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자. 누나야 고맙다. 많이들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고 저희 배우들, 성우들 많이 노력해서 연기했고 우리 스태프들도 노력해서 편집을 해주셨으니까 좋은 반응도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고쳐가야 될 점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감안해서 다음 연기 때 또 좀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